갑자기 찾아온 가을이 폭염에 지친 이들에게 더없이 큰 쉼이 된 것처럼 일상의 쉼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씨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 시즌을 맞아서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뜨거웠던 2차 스튜디오 예선 현장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게 하소서. 시채널 방송이 주관하고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씨가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찬양 사역자들의 꿈의 발판이자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됐던 가스펠스타 씨가 벌써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건데요. 총 5일에 걸쳐 치러졌던 2차 스튜디오 예선 현장으로 그 찬양의 은혜를 미리 공개합니다. 곳곳에 찬양의 울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때로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연주를 하며 가스펠스타 씨 2차 스튜디오 예선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참가자들인데요. 누군가 앞에서 나의 실력을 증명한다는 것 사실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 찬양사역자가 되고픈 꿈이 그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한 거겠죠. 지난 2011년에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가스펠스타 씨는 지금까지 2,500여 팀이 참가할 정도로 찬양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멘토링 캠프로 향하기 위한 2차 관문, 2차 스튜디오 예선을 도입해 약 50여 팀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오셨어요. 특히 올해는 이전 시즌과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본선 참가곡이 모두 창작곡이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CCM곡을 편곡해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온라인 예선 특별상을 신설해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찬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2차 스튜디오 예선에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도 찬양이 있게 하소서라는 시편 149편 6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는 가스펠스타 씨 시즌 6. 이번 시즌에도 막강한 멘토링 군단이 함께하는데요. 새롭게 합류한 강찬 멘토와 함께 민호기, 이상열, 유효림, 동방현주 멘토 등이 참가자들의 음악적 고민은 물론 신앙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누고 코칭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6의 모티브 자체가 우리도 찬양하게 하소서이잖아요. 노래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탑 10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좀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싶고요. 아무래도 탑 10에 올라가게 되는 분들과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음악적인 작업들 계속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멘토들과 멘티들이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찬양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2박 3일간의 멘토링 캠프를 거치면 올 10월에 있을 최종 본선에 오를 최종 10팀이 선발될 예정인데요. 세상에는 많은 오디션들이 있지만 가스펠스타 씨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합격 불합격이라는 성과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심이 더욱 크게 울리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멘토링 캠프를 통과한 50여 팀 그리고 2박 3일간의 멘토링 캠프를 통해 선발될 10팀 그리고 대망의 본선 무대까지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입에도 찬양입니다.
찬양이게 하소서 가스펠스타 씨 여섯 번째 이야기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바로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에 새로 나온 기독교 신간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오랫동안 레슬링 선수이자 코치였던 짐 푸트만의 교회는 팀이다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스포츠 팀워크와 코칭 경험을 예로 들며 교회가 왜 팀이고 팀으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어떻게 팀 사역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막연하게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총 5부에 걸쳐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목회자 세미나 세퍼드 컨퍼런스에서 선포된 메시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존 맥아더, 리곤 던컨, 톰 페닝턴, 존 파이퍼 등이 전하는 참된 리더십에 관한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책인데요. 총 12개의 강연을 통해 가장 뛰어난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참된 목회자로서 바로 서고 목회의 명령을 거룩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벽에 거는 십자가 장식물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 상징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핵심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복음을 간결하게 전하고 있는 필립 라이큰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10장로교회 담임이자 휘튼대학 총장인 필립 라이크는 총 7장에 걸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부, 게임, 학교폭력, 부모와의 갈등, 친구 문제 등 다른 세대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앙 선배, 인생 선배로서 어른들이 대답해 줄 이야기는 무엇인지 김재욱 저자의 1318 고민 상담 A to G에서 만나보시죠. 가상의 선생님과 여러 청소년 캐릭터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챕터 끝에는 어른들도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들을 추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